안녕하세요, 펭귄들. 김팽입니다. 요즘에 홀리데이 에디션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홀리데이 메이크업 영상을 들고 와봤습니다. 저의 오늘 홀리데이 메이크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길 잃지 마시고, 김팽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이제 메이크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피부 보정을 위해서 파운데이션 먼저 깔아주도록 할게요. 사용할 제품은 에스쁘아 테이핑 컨실러 파운데이션 아이보리 Y. 요게 이번에 신상으로 나왔다고 하는 제품인데 제가 써봤을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얼굴 안쪽부터 해서 톡톡톡톡톡톡톡톡 얹어주세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컨실러 효과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커버가 잘 되더라고요. 제가 써보고 좀 놀랐어요. 용량이 작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꼼꼼히 발라주신 다음에 요거 사용해서 눈가 유분 잡아줄게요. 이거 이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예요. 파우더 제품으로 눈가 유분을 좀 먼저 잡아줄게요. 유분을 잡아줘야지 섀도우가 잘 올라가고 유지도 잘 됩니다.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눈썹은 요거 네이처리퍼블릭 모카 브라운 브라운 섞여져 있는 2번 제품 사용할게요. 오늘 눈썹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려줄게요. 제가 눈썹 이거 받은 거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영상에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으니까 영상 참고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눈썹을 생성해주신 다음에 이제 섀도우 사용할 건데 섀도우는 이거 에뛰드 하우스에서 이제 플레이 컬러 아이 팔레트 11절 맞이해서 베스트 러브즈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첫 번째로 사용할 색상은 이거예요. 해변에선 코코넛. 요거는 제가 여름에도 굉장히 즐겼었던 색상인데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건 또 싱글즈가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눈덩이 전체에 가볍게 펴발라줄게요. 언더라인도 그냥 전체적으로.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 색상 사용할게요. 요거. 요걸로는 그냥 기본 음영만 좀 넣어볼게요. 뒷부분부터 쌍꺼풀 라인 잡듯이 터치해줄게요. 뒤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우리가 좀 아이라인 올리는 것처럼 섀도우도 올리듯이 약간 아이라인 올리듯이 올려줄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언더라인도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으로 터치해줄게요. 좀 점막 부분 떼서 3분의 2 지점에 음영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사용할 색상은 여기 보이시는 머슬마니아 사용해서 펄감을 좀 얹어줄게요. 골드골드한 색상이에요. 얘는 그냥 손가락에 묻혀서 이대로 얹어주시면 돼요. 앞부분에. 중앙부터 앞부분 위주로 터치해줄게요. 아, 이뻐. 역시 골드. 저 골드 좋아하거든요. 저 금을 좋아해요. 언더라인도 이렇게 앞머리 쪽에 넣어줄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머슬마니아입니다. 이것도 아마 여름에 주구장창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뷰러 해줄게요. 뷰러는 카이. 카이 제품이에요. 적당히 컬링 살짝만 해줄게요. 오늘 속눈썹 붙일 거라서 너무 바짝 올리면 안 돼서 적당히만 올려줄게요.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은 요거 릴리바이레드 매트 브라운 요 제품 사용할게요. 꼬리부터 그려줄게요. 눈꼬리부터. 눈꼬리는 약간 고양이 같은 느낌을 주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강력하게 되네요. 이렇게 꼬리를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요거 방금 썼던 라이너로 점막 채워줄게요. 점막 꼼꼼히.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데 잘 안 번지더라고요. 제가 써봤을 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속눈썹을 좀 붙여줄게요. 속눈썹은 요거 더 페이스샵 데일리 뷰티 툴즈 프로 아이래쉬 스모키 제품 사용할게요. 8번 속눈썹 붙여줄게요. 짜란. 눈이 좀 선명해졌죠. 이렇게 속눈썹을 반대편을 또 붙여줍니다. 여기랑 여기 차이 봐요. 장난 없죠. 눈 크기가 완전 달라졌어. 일단 말려주고요. 우리 중요한 컨투어 작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사용할 제품은 이겁니다. 아이오페 퍼펙트 쉐이딩 스틱. 이 제품이 너무 뭐지 붉은기도 안 돌고 괜찮더라고요. 제가 사용해봤을 때. 뭐? 닭은 중요하니까 이 정도 칠해줬어. 칠해줬어요. 그다음에 퍼프로 펴줍니다. 톡톡톡톡 펴주셔야 돼요. 이렇게 스틱 타입으로 먼저 라인 잡고 정리해준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쉐이딩도 오래가고 고정력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끝에서부터, 턱 선에서부터 쓸어줄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턱에서부터 쓸어주셔야 그라데이션이 잘 돼요. 헤어라인도 한 번씩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턱도 한번 쓸어줬어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콧대 쉐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색상으로 먼저 콧대 라인 잡아줄게요. 이거 바이로댕 쉐이딩이에요. 이렇게 일자로 하지 말고 여기 라인에 맞춰서 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섀도우랑도 어우러지기 참 좋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끝에 색상 있잖아요. 끝에 색상 살짝 두 번째 색상이랑 섞어서 여기 안쪽만 조금 더 깊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쉐이딩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볼터치를 해줄 거예요. 볼터치는 요거 사용할게요. 이글립스 애플핏 블러셔 95 캐러멜 핑크. 요 색상이 굉장히 이뻐요. 제가 한동안 엄청 즐겼었던 색이에요. 이거는 근데 사계절 내내 쓰기도 좋고 톤 구분 없이 사용하기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한테도 추천했는데 친구도 샀습니다. 밑부분 여기서부터 끝부분부터 밑부분에 이렇게 눈가 주변으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볼터치까지 해주신 다음에 저는 컨실러 사용해줄 건데 컨실러는 루나 롱래스팅 컨실러 내추럴 베이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영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이죠. 이걸로 이렇게 코 주변이나 이렇게 붉은 부분을 살짝 잡아줄게요. 잡티 있는 부분도 좀 잡아주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 해주신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속눈썹 붙였잖아요. 속눈썹 붙인 거 마스카라 살짝 쓸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줄게요. 사용할 제품은 요거예요. 키스미의 볼륨 앤 컬 제품 사용해서 속눈썹이랑 인조 속눈썹이랑 접착력이 생기도록 살짝만 쓸어줄게요. 이제 하이라이터 사용해줄 건데 하이라이터는 요거 사용할게요. 랑콤 로즈 파우더 제품인데 요게 용량이 1.9g이래요. 제가 이거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쓰기 아깝게 생겼어요. 이거 꽃에 그 하이라이터가 묻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까워요. 약간 랑콤 사장님 양심만큼. 그래서 한 번만 딱 사용, 한 번만 딱 쓸어서 사용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자주 못 써요. 하지만 역시 홀리데이에는 금이기 때문에 금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여러분 보이시나요? 엄청 반짝반짝하죠? 왼쪽과 오른쪽 굉장히 반짝반짝하죠? 이게 진짜 펄이 엄청 이뻐요. 저 이거 처음에 테스팅해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갖고 싶었는데 선물 받았어요. 완전 대박이죠? 제 돈 주고 못 사요. 얼굴에 광 올라온 거 보이시죠? 아까랑 완전 다르죠? 이거 너무 예뻐. 선물해주신 그분께 감사 인사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술 발라줄게요. 입술은 요거 이 홀리데이 에디션. 이거는 에뛰드하우스 디어마이 블루밍 립스톡 타이니 트윙클 에디션이에요. 여기서 역시 홀리데이 하면 레드기 때문에 레드와 또 금을 얹어서 입술을 표현해보도록 할게요. 입술이 없으니까 굉장히 아파 보이죠? 역시 메이크업의 완성은 뭐다? 입술이다. 이거 색상이 굴뚝하는 산타예요. 이거 발라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립타퍼 해줄 건데 립타퍼는 작은 종소리 해줄게요. 중앙 이게 약간 녹여들면서 발리더라고요. 이렇게 립까지 다 발라주신 다음에 이제 렌즈 껴줄게요. 렌즈는 오렌지의 러시안 골드. 렌즈까지 다 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팽의 홀리데이 메이크업은 끝났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